도로 옆으로 어린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지나가고 바로 얼마 뒤 언덕 위에서 흰색 원통이 굴러 내려옵니다. 교통 지도를 하던 사람도 놀라 뒷걸음질 치고 원통은 인도를 걷던 사람들을 덮칩니다. 사고 현장입니다. 하역 작업을 하던 지게차에서 굴러떨어진 1.5톤가량의 화물이 등교하던 초등학생 등 4명을 덮쳤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화물 무게를 이기진 못했습니다. 이 사고로 초등학생 1명이 숨졌고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등 3명이 다쳤습니다.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. 초등학생 등교가 한창이던 때입니다. 사고 현장에서 150m 떨어진 경사길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화물이 굴러 떨어졌습니다. 사람들 비명 소리, 이 소리가 들리고 뒤로 하는 순간 제 뒤로 그게 바로 굴러와서 일단 벽면 치고 애들은 땅에 쓰러졌고 학부모들은 사고를 목격한 아이들 걱정이 먼저입니다. 우리 애가 이 깔리는 것도 목격을 했고 근데 그거를 제 딸한테는 말은 못하겠죠. 이제 뭐 죽었다는 얘기를 뭐 말은 못하겠지만 아이들의 등교길로 쓰이는 이 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평소에도 위험했다고 말합니다. 고발이잖아요. 구부러진 길도 많고 그리고 이제 위에 사거리 공장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. 그래서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트럭들도 많이 다니고 인근에는 어린이집도 있어 자칫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. 경찰은 작업자 등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KNN 이민재입니다.